않을까. 안녕하십니까. 먹보라더스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소뚜껑을 활용해서 짜장라면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비도 오고 하는데 동생과 함께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양 많네. 푸짐하지? 여섯 개 한번 도전한다고 했는데 전에 라면 다섯 개 먹었잖아. 내 한 개 더 도전했네. 이거 준비한다고 잘했다. 안 그래도 유튜브도 한번 검색해보고 나름대로 집에서 집에서 안 그래도 한번 저 모유를 한번 해보게 됐다. 맛있더라고. 이것도 또 하나 장착하고 한번 먹어보자. 자,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자, 먹겠습니다. 어이구야. 이 빨리 한번 먹어야 된다. 짜파게티 같은 거는 이렇게 끓이기 힘든데. 어제 집에서 그냥 이거 한번 맛 테스트 한번 해본다고 두 개 끓였는데 맛있더라. 두 개는 맛있게 끓이는지 여섯 개면 이제 한번 먹어봐. 터진다니까. 아, 이건 잘 식겠네. 맛있네. 이거까지 먹던 거 다른데. 이거 돼지고기 앞다리살인데 한번 먹어봐. 어때, 오늘 비가 와가지고 집 앞 처마에서 하기로 했네. 비 오면 그 늦대 같은 거 구우면 되는데 이제 구우지 마고. 갑자기 비가 오게 아프네. 그래도 비가 오니까 시원하네. 야, 양파 좋아한다. 양파 요번에 원래 엄마가 재배는 건데 좀 난 게 많더라고. 맛있고 달더라고. 달고 맛있어가지고 요즘 조그만한 거 통째로 먹고 한다. 가네. 야, 뚜껑이 좋으네. 뜨겁다. 뜨겁나. 이런 거 부자부 재료 안 넣고 그냥 끓여봤나? 양파는 안 넣고. 맛이 좀 다르지? 그렇지. 집에서는 그냥 많이 끓여 먹지. 그래도 속동에 한다고 특별하게 저 앞다리살, 그래서 앞다리살 많이 내렸더라고. 이게 100g에 600밖에 안 하더라고. 600원? 1kg 사가 1kg였다 지금. 와. 아, 이 새로운 맛이네. 이게 건더기 먹으면 짜장면하고 비슷한 맛이 나. 안 그래도 저 유튜브 보니까 그 중식계 대가 이영복고 좀 참조를 많이 했지. 그거 비슷하게 하면서도 뭐 나름대로 좀 틀리게 좀 해봤지.
뭐 그럴저록 이제 맛 괜찮더라고. 맛 괜찮네. 돼지고기 기름 맛도 나고 좋아. 이제 비도 끝이네. 아까 막 쏟아지더만. 원래 그렇게 비가 안 오더만. 너무 많이 하던 문제가. 저 뚜껑이 편하네. 어. 저번에 국수 영상 보니까 안 그래도 면찌기 한다면서 이야기하길래 면찌기 그래도 영상 안 보니까 잘 안 되대. 니는 언제 요령을 몰라서 숨을 들이쉬면서 하니까 이게 막 기도를 막더라. 기도를 막고 그게 왜 안 되지? 요 짜장면은 좀 뻑뻑해서 좀 하기 힘들어. 어제도 이렇게 먹었다고? 그래도 소떡국 요리해가지고 또 실패할까 좀 두렵더라고. 그 집에서 앞다리살하고 양파하고 뭐 파기름까지 내가 그래 만드니까 딸도 맛있다 그러고 우리 와이프도 맛있다 그러고 이제 칭찬 좀 받았어요. 근데 막상 소떡국 하니까 이게 마지막에 불 조절이 잘 안 되니까 이게 좀 그게 좀 난감한 게 좀 있더라고. 근데 어제 그런 거 더 가네. 나는 어제 그런 먹으면 못 먹을 텐데. 어제는 두 개 거리가 그냥 마트에서 산다고 먹었는데 같이 먹었으니까 좀 적더라고. 아, 이 양파는 맛있는데 들지를 못하네. 숟가락 진짜. 그래 줄까? 무슨 재료가 만들어야 맛있네. 양파, 면심 파, 파투구다가, 파기름 낸 거지? 파기름 내고, 이 라면도 내 짜파게티 살라 그랬거든. 짜파게티가 할인이라 5봉이야? 원래 4천 얼마 하는데 뭐 3,900원인가 뭐 이마트에 그래 하더라고. 살려고 딱 골랐는데, 그 옆에 풀문에서 뭐 로스팅 짜장면인가? 1+1을 하더라고. 그 위아이마 그래도 한 개 더 주는 거 하자 싶어가지고 뭐 로스팅 짜장면인가? 풀문에서 온 거 그거 샀지. 맛있다고 산 게 아니고 싸다고 산 거네. 저번에 라면끼리도 말했잖아. 이게 라면은 보니까 뭐 이게 뭐가 맛있냐가 중요한 게 뭐 라면이 맛있다기보다는 뭐 어떻게 만드는 게 그 과정을 하고 이제 어떻게 만드냐 그게 저 중요한 것 같아. 그렇지. 그런 식사에도 중요하지. 생각외로 이제 로스팅 짜장면 맛있더라고.
서른 안 나. 풀먹을 거네. 새로 나온 건지 모르겠어. 내가 처음 먹은 거라가. 맛이 세 가지 있던데. 뭐 파기름 맛, 고추 기름 맛. 이것도 한 가지도 있던데, 그거는 이름 잘 모르겠고. 파기름 세 개, 고추 기름 세 개가 있는 거거든. 그냥 그래도 거기에 풀무원에서 나온 그 파견 하신 분, 그 나가 계신 분 있잖아, 왔다 가면. 취직해주나? 아, 취직은 아닌데. 살려고 멈추다니까. 한 개 같이 그래도 맛있다 그러더라고. 그래서 세봉 해가지고는. 네, 그런 느낀 게 없네. 원래 한 개 네 봉지 들었잖아. 집에서 한 봉지 한 봉지 끓여 먹고 남은 여섯 봉지 가져왔다. 너무 간다. 이것도 면이라고 좀 퍼진다고 이제 뚝뚝 끊기네. 야, 막판 빠트려야 되겠네. 나중에 숟가락을 품어야 되겠다. 면을 숨어있다가 면이 계속 나오네. 이제 짜장 남았네. 면은 다 먹었네. 다 짜장이지. 짜장이 맛있네. 양파가 간짜장에 드는 양파처럼 그래 볶았네. 아삭아삭하게. 이제 살이 많이 쪘더라. 쪘다고? 3kg 쪘다, 3kg. 누가 파기나 빠졌다거든요. 이렇게 하나? 이거 왜 안 먹나? 먹긴 해. 왜 빠지지? 먹는 게 쬐보지는 않는데 그냥 누가 빠졌냐고 묻더라고. 난 상처 쪘어. 운동을 좀 해. 아무만 빠지는데. 아무 수도 없고. 이제는 날씨가 이제 꺾이려나? 태풍도 하나 더 오고 그러면 서늘해지지. 시원해지지. 서늘해 아니고. 양파가 달달하게 좋네. 원래 양파 맛있어. 이거 엄마가 주신 거 집에서도 먹을 때 동글동글 안 되고 통째로 먹는다. 그냥 아, 물 한 봉 물 좀 줄까? 물 먹을래? 물? 짜장면 뒤에 이것도 생수 한 잔이 정말 맛있더라고. 됐어.
뒤로 가서 좀 뻑뻑해지네. 어. 적당히 끓여가지고 먹고 먹고 또 먹고 하는 게 맛이 싶은데. 그래도 면은 다 먹었잖아. 다 먹었지. 이게 우리가 양이 좀 더 크다 보면 여기 밥까지 비벼서 먹으면 정말 맛있겠다. 안 그러면 이게 짜장면을 한 두세 개만 하고 나머지는 짜장밥으로. 이거 나쁘지 않네. 면은 내가 안 먹네. 아, 나는 막 몰랐다. 살찐다. 다 못돼. 그래도 메미소리보다는 새소리가 좋네. 어? 메미소 내갔노? 비오는데면 비오면 어디 가나? 서늘할 땐 잘 안 자. 저 나무에 딱 붙어있는가 비오면은? 비온다고 저거 뭔지 뭐 집에 있나 어디가 뭐가 있나 없잖아. 나무에 나딱하게 붙어있을 수 있다. 그래 해 뜨면 울고 희한하네. 엄마가 이제 마무리하고 냄새 많이 지났다. 좋다. 이 재료도 좋다. 재료도. 어떻게 먹을만 했나? 응, 괜찮네. 또 다른 맛이네. 짜장라면을 가지고 이렇게 재료를 또 좋은 걸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으니까 완전 다른 맛이네. 안 그래도 민간했는데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맛있더라고. 한번 소뚜껑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가 뭐 나름대로 뭐 유튜브도 뒤져보고 저기 또 이영복이 했는 것도 한번 보고. 한편으로 보면 이제 재료가 좀 아깝기도 하고 그렇네. 아, 고기하고. 이건 좀 이따가 이제 밥하고 비벼 먹으면 되겠다. 몰래? 어. 조금만 있다가. 내가 먹는 거 찍어줄게. 아, 물이 맛있네. 자, 그럼 마무리하자. 네, 오늘도 동생과 함께 소뚜껑을 활용해서 짜장라면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늘 건강하시고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머브라더스 형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야, 여섯 개가 많긴 많다. 이 많은 데다가 이거 먹어. 고기하고 이게 야채류가 많아가지고. 사실 뭐 먹고 왔다니까. 응? 뭐 먹고 왔어. 한 아까 3시쯤인가. 아니 맛있는데 이거. 바꿔줄까? 있는 거 남아야 될까 이거. 아우 시원하다 좋다.